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 집 앞에서 이 해병대원들의 이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날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병대 전우회 측은 끝까지 하겠다. 정청래가 사죄할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하겠다. 사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청래와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청래는 지금 전전긍긍입니다. 자, 그동안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이렇게 거칠게 몰아세우고, 자, 이 군 장성, 특히나 이 해병대, 귀신을 잡는다는 해병대의 사령관, 그리고 사단장을 벌세우고 밖에 내보내고, 자, 그래서 이 그 몰아세웠던 모든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조리돌림까지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정청래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러니까 마포 그 단지 대단히 단지인데 그 입구에서 차량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정청래는 지금 그쪽에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주민들 또는 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자, 정청래가 나가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결단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도 그 앞에서 매 집회 시간마다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포 아파트 단지 일대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앞에 경찰이 딱 서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해병대의 전우들이 노래도 부르고 집회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 정청래에게 또 요구를 담은 서류도 전달했습니다. 자, 경찰들이 나왔으니까 과잉 대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정청래에게 정당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이 해병대원들은 정청래 쪽에게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정청래가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그 가족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정청래에게 요구하는 조건들, 빨리 사죄하고 공개 사죄하고 법사위원장에서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는 지금 이 안에서는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잘 싸우고 있다, 응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정청래는 지금 굉장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막 몰아세우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청래가 말도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지금 뭔가 정청래가 이 해병대원들에게 자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닐까. 자,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청래 집회 앞에서, 자, 애들 교육 잘 시키다, 애 교육 잘 시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이 애 교육을 잘 시키라 하는 것도 정청래 아들이 아버지 요즘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청래 집 앞에서 지금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정청래에게 이 전달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청래 집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계속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청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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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해병대 전우들이여, 총 골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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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박지원 보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해병대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결의문을 정청래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에 요청합니다. 과잉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화적으로 우리의 결의문을 정청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과잉 대응하지 마십시오.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과잉 대응하지 말아라 하면서 대표 두 분이 경찰 앞에 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들을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으로 전달하고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들이 앞에 막고 있는데 과잉 대응하지 말아라, 우리의 앞길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 정청래에게 지금 결의문까지 제출했습니다. 자, 그 가족이 아마 받아간 걸로 보이고 경찰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원들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무서운 게 이 해병대원들은 집념입니다. 자, 한번 그 혹한기 훈련을 겪고 그 온갖 죽을 고비를 다 거치면서 젊음을 불태웠던 분들, 그러니까 이 해병대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집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해병대는 김원구 씨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좌파 해병대가 있는 걸 처음 봤고 또 이 가짜 해병대가 있다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옆에 따라다니는 해병대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100만 해병대원을 회원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박정훈도 이 진짜 해병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해병대의 분열자고 해병대를 완전히 정치에 가다 바친 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그 해병대들이 지금 쏙 기가 죽었습니다.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 정통 해병들이 나서 가지고 정청래를 규탄하고 박지원을 규탄하면서 자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아예 거기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금 야당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박정훈 대령이 처음부터 이 사건이 그야말로 큰 사건이 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키우고 소란 만들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과거 그 군에서 있을 만한 일들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우리 군의 기강이 다 무너졌다. 군 기강이.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이 휴대전화를 주고 뭐 군인들에게 훈련도 시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자기 자해하는 해병이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이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 계례문을 받아보고 더욱더 쪼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병대원들은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여기서 사과하고 정청래가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달라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청래에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 해병대원들은 이 정청래에서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청래와 지금 정청래가 그동안 토다지 말고 사과하라 지난번에 이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병대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는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해병대가 정청래와 박지원의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토다지 말고 사죄하라. 토다지 말고 사죄하라. 그러니까 정청래가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러니까 토다지 말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국회의원까지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망언에 100만 해병대는 분노한다! 분노한다! 정청래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청래는 아들 교육이라 자식하라! 자식하라! 정청래 망언에 100만 해병대는 분노한다! 분노한다! 정청래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청래는 아들 교육이라 자식하라! 자식하라! 자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 유튜버들이 이 짧은 영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청래는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들을 만든 성렬동원짱TV, 성렬동원짱TV 등등 해서 여러 이 유튜버들이 이 기사,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해병대원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사실 정청래가 아무리 버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의계인TV, 의계인TV도 그렇게 이 정청래 이 영상을 올리고 있고 자 많은 유튜버들이 정청래에 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래서 출구를 정청래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유튜브 푸마시TV도 올리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곳곳에서 유튜버들이 지금 정청래 집 앞에서 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고 있고 실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집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일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어게인TV 등등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 시간에 고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청래 집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원들께서는 전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보고 자 이 물러가라 자 우리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물러가라 딱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임들 자극해서 나중에 결국은 사죄를 하러 갔지만 사죄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선임보다 더 많은 게 이게 100만 해병대원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보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결의문까지 줬습니다.
정청래의 반응,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